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국가수사본부를 찾았습니다. 내란 수계 광기 즉각 체포, 즉각 격리 내용이 적힌 팻말도 들었습니다. 전 국민이 내란 수계의 광기를 오늘 정말 목격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키고 국가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수원 앞에서 우리 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 즉각 격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1인 시위,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지자체장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에서 박정현 부여군수가 업무 시작 전 30분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에서도 김희강 서구청장 등 다섯 곳 구청장들이 출퇴근 전 1시간 동안 1인 피켓 시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 관련 개발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경기도 양평에서 주민들이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탄핵안 표결 불참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교는 탄핵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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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촉구 기자회견과 촛불 문화대 등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